어울리는 옷을 골라라입니다. 그러면 뭐 she don't go to her house 아니면 she doesn't go to her house인데 당연히 답은 she don't go to her house고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not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에 not을 빼면 그래서 she goes to her house 라는 말이죠. not을 빼면이라고 가끔씩 했는데 she does go to her hou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not을 빼면 not만 나가는 게 아니죠. does가 같이 나오는 거죠. 애초에 이 문장에 not이 없을 때 not을 넣으려고 not만 넣은 게 아니죠. 그쵸?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틀려 나오면서 doesn't하고 원래 goes였는데 go가 되는 거죠. 그럼 not을 빼면 얘가 not만 가고 does는 합쳐져서 goe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and her dog were in the room. 그쵸? 그러니까 그녀와 그녀의 개가 그방 안에 있다. 그렇죠. 없다란 얘기죠. She and her dog.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네. They니까 they aren't in the room 해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번에 뭔가 틀린 것들은 바르게 고쳐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teve isn't have a sister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지 원래 생각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꿨어야 돼. 이거 해보자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Steve isn't have a sister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스티브는 여자 형제가 갖고 있지 않다. 스티브에게 여자 형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스티브에게 여자 형제가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Steve has a sister. 거기다 뭘 넣으란 얘기입니까? Not을 넣으란 말이죠. Steve has a sister에다 not만 어떻게 될까? Steve have a sister 해야 되겠지. Isn't have a sister가 아니죠. Steve doesn't have a sister. have가 하다 쓰니까 not 넣고 싶을 때 isn't가 아니고 doesn't 또는 don'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we make not those in the house. 이상한 문장이긴 한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가 그 집안에서 인형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인형을 만들면 뭐였어요? make dolls. 그래서 make가 하다 쓰니까 안 만든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we don't make dolls in the house 해야 되겠죠. we don't make dolls in the house 해야 되겠죠. 자,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 doesn't like children 하고 있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만든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가 아이들을 좋아한다였으면 뭐였는데? likes children이었는데 안 좋아한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he doesn't like children 해야 되겠죠. 아, he likes에 있던 s가 doesn't가 s를 끄고 나왔으니까 like는 원래 형태인 doesn't likes가 아니고 doesn't like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y not have children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들에겐 아이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안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이런 뜻이죠. 그럼 그들이 갖고 있다면 뭐였는데? have children이었는데 안 갖고 있다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다? They don't have have children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John doesn't snore. 아, John don't snore. John은 코를 골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면 snore의 뜻이 뭐래요? 꼬골은이야, 꼬골다야. 꼬골다. 무슨 시야? 하다시.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다시라고 하는 순간 또는 얘를 코골다라고 여러분들이 읽히는 순간 이 뒤에 이 종이 딱 뒤집으면 뒤에 뭐가 있어? 두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가 들어있는 거니까 묻고 싶을 거는 난 넣고 싶을 때 걔를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happy는 두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tired도 마찬가지고 late 뜻이 뭐예요? late 얘도 마찬가지 두가 들어있지 않지만 snore는 이런 뜻이니까 두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John이 만약에 코를 골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John은 코를 곱니다는 뭐였어? John snores 해야 되겠죠. 근데 안 고니까 John doesn't snore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5부터 16번까지 뭐를 의도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뭔가 더젠트를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두명 발견했습니다. 더젠트 이상하게 쓰는 친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이거 이상하게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지옥의 숙제를 풀면서
익혔던 거 아닌가? 그렇죠. 제 지옥에 갔다 와서 애가 개 받쳐서 나아졌던 거지. 맞아요. 개 나아졌어. 저 안 나. 하나 빼고 다 맞았던 거 다 맞았던 거 다 맞았네. 아무래도. 잘 본인들이 왜 틀렸는지 나도 알고 있습니까? 네. 네. 너는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동물. Animal. 그렇죠. You like animals 하든지 뭐 on animal 하든지 the animal 하든지 the animals 하든지 어쨌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You like animals. 좋습니다. 이번에는 넌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You like animals에 not을 넣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you not like animals 하면 되겠죠. You don't like animals 하면 되겠고 그 이유는 like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You don't like animals. 그러면 제니가 동물을 좋아한다. 제니 안만 길어봤죠? 그러니까 제니 likes animals 하면 되겠죠. 제니 likes animals. 그럼 이번 줄리가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여기다 난 넣으면 Julie doesn't like animals 하면 되겠죠. Julie doesn't like. 자 그래서 1과 학교에서 시작들 하셨나요? 한참 뭐 단어 얘기 중인가요? 누가 바로 들어갔대? 난 교과서 바로 들어갔다. 단어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지 모르겠군요. 그렇죠? 대화 파트 열심히 했겠네요. 대화 파트 했죠. 서로 막 대화 막 시키지 않게? 네, 너무 많이 시키네요. 계속 막 이름 막 물어보라 그러고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냐 막 그러고 그게 좀 일관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의 질문 안 나간 것 같아요. 아, 너무 전용하고 있다. 시작하지 못했다. 자 이번에 옳은 문장을 골라라 라는 문장입니다. A 맞았습니까? 아니요. 왜 틀렸나요? A가 선생님 왜이래요? 그 다음에 D는 맞았나요? 아니요. 왜요? 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어? 얘 맞았나요? 아니요. 얘 왜 이래? 맞았나요? 네. 됐어. 이는 몇 번? 이요? 어. 어나 도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아니면 S가 있든지 최소한. 아니요. 네. 역시 아 요새 낚시 진짜 잘 안 돼. 아 한번만 낚시. 애들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 낚시가 안 돼. 아 항상 달랑달랑 걸려 올라오고 막 이래야지 딱밤도 때리고 재밌는 거. 선생님이 낚시 가르치시죠.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러면 금붕어 상태에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개구리 정도 됐나요? 그니까? 너무 완성해요. 인간까지 돼야지 이제 계속 진화해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파충류로 넘어가고 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류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설치류에서 유인원까지 올라왔다가 막판에는 이제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A가 Is it a dog? 개냐? 개야? 개야? 근데 뭐라 그런 다음에 It's a cat 이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개라 그러겠어. 아니라 그러겠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럼 아니라 그러겠어. 뭐라 그랬는데. No it isn't. 됐습니다.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있죠. No it isn't a dog. 개 아니야. 괭이야. 네? 괭이 뭐야 괭이? 뭔가? No, it's a dog. It's a cat. 자, 조심해야 될 건 yes, it isn't 이런 건 없어. No, it is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없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없는 걸 막 끌고 온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대답을 골라라. You are student. Yes, you are. 됩니까? 아니요. 너 학생이니? 그래 너 학생이야. Yes, I am. 됩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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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케이. No, you aren't. 너 학생이? 아니, 너 학생 아니구나. No, I am. 없다 했죠. Yes, we are. Yes, we are는 왜 안 됐나요? 우리가 Yes, we are. 안 돼? They. Stop. 그러면 여기서 팝 퀴즈, 톡 퀴즈, 골반 퀴즈. 이게 답이 되고 싶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 얘를 조금만 고쳐주면 돼. 아, 얘 되거든요. 그쵸. Are you student? Yes, we are는 되죠. 아. Okay. Are you student?를 뭐 뜻이야? 니들 학생들이냐? 나가요. 누가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죠. Are you student? Yes, we are. 아, 그걸 낼 거거든. 아. 그래서 쭉 보다가 아 이게 답이네. Are you student? Yes, I am. 그래서 21명에 따라서 다 이름 또 이상한 거야. 22명. 아이, 너 잘하는 거 이거 사. 에이, 그냥 이거. 이쪽은 보도 안 해, 그치? 그렇죠. 잘하잖아. 아, 그걸 낼 거야. 내년 학생들 이번에. 오, 내년 학생들. 그 다음에 Is Mr. Kim kind? 하고 있죠. 내가 이걸 할 때 우연히 뭘 설명했냐면 미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미스터하고 미스하고 뭐가 다른가. 그쵸? 근데 왜? 한 명 딱 맞았어. 짜잔. A가 말해. 솔직히 이거 B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고. 아니 정답이 됐어. 정답이 되게 문자 잘못했다고. 아니. 처음에 그랬어. 저 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억지로 막 해갖고, 동의는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이거 S 없어야 되는데, 문제 다 풀렸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 자, Is Mrs. Smith kind? Smith C. 아마 밀어봤자, 누구는 큰 친절한가요? 라고 물었어. 네. 그쵸? I don't know. 너무 친절하죠. 해줘.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난 모르겠어. 왜 꼭 Yes, No만 생각하는 거야? 고정관념. 됐습니까?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Yes, he is. 됐습니까? 이거 진짜 쌩뚱 맞은 말이죠. 스미스씨 친절하니? 그래, 나 친절해. No, she isn't. 나 답이 되고 싶으면 No, he isn't. No, he is 이런 건 없고 약간 정답을 만나고 됐습니까? 그럼 딴 것도 다 정답 맞는지. 왜 한 개만? 아이, 그냥 한 판 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5번은 제가 물었을 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자유롭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your brothers? 어. Do you like your brothers? 어? 응? 아니요, 아니요. Do you like your brothers? 너의 남자. 끝까지 대답해줘, 원래 원칙적으로. Do you like your brothers? 잠시만요. 아, 그럼 Do you like your brothers? 아, 잠시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No, I don't. 아! No, I don't like my brother. 됐습니까? 아! 오케이. 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아니죠. 답은 B죠. 그 다음에 Does Michael go to school? I don't know. Okay. I'm Michael. No.
No, he doesn't. 하면 되겠죠. No, he doesn't. 내가 졸업했어. 나 안 됐어. Are there arrows in the box? Are there arrows in the box? No, there aren't arrows in the box. No, there. 자,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배울 거거든요. 존재 여부를 묻고 답하는 때 대답은 there arrows in the box 이런 식으로서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냐? Yes, there are라고 대답합니다. Yes, they 아니야 절대. There are arrows in the box. 없으면 뭐라고 하겠다? No, there aren't 라고 합니다. They 아니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왜 생략된 말을 생각하세요. Are there arrows in the box? 있나요? No, no, there aren't arrows 하면 화살이 없다. Yes, there are arrows 하면 화살이 있다 하니까. 마찬가지 is there라고 물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Is there a boy in the room?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존재 여부 묻고 답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re 플러스 be 동사로 사용해서 물었을 때 is there, are there 했을 때는 they가 아니고 yes, there is. Yes, there are. 또는 없으면 no, there isn't. No, there aren't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you? Do you have breakfast? 아, yes, I do.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진짜 오늘 저희 너무 좋아요. 저희 덮밥 주고 시리얼이랑 시리얼이랑 로봇 주고 덮밥이랑 시리얼이랑 로봇 로봇 주고 덮밥 따로 주고 시리얼이랑 로봇 따로 주고 닭꼬치 주고 안 물었어요. 골라서 먹는 거야? 아 독채 다이어트. 독채 다이어트. 고기 나와도 개판. 고기 그거 늘? 오케이. 그러면 yes they are가 나올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을 수도 대답하면 되는 거. 지역에서 지역에서요? Yeah. What are they? They are teachers. 네, 그렇죠. 그 다음에 Are Amy and John from Korea? I don't know. Amy and John 다 Okay. Do they like apples? No, they are. They don't. No, they aren't, 아닌가요? No, they don't. No, they aren't apples, 아니에요? No, they don't. 얘는 답이 아니란 말이네. 그쵸. 얘는 답이 아니고. 얘는 답이 아니고. is Steve cooking, in the kitchen? I don't know. 말고! 이럴 때 I don't know 하면 가서 이렇게. Yes, no, 할 수 있는 yes, no, 해줘. 내가 답이 아니고. Is Steve cooking in the kitchen? 너 no, he 뭐? No, he No, he isn't 죠 이거. No, he isn't. Yes, he is 죠 What are you doing? I am studying. I'm studying what? Okay, what are you doing? 답이 없는데. I don't know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I'm doing well. 아, 그렇죠. 여기는 B죠. Are Amy, 그러면 Yes, they are. 뒤에 생각된 말 Are Amy and John from Korea? Yes, they are from Korea. 맞습니까? 그래서 Yes, they do 해야 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Yes, they d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Do they like apples? Yes, they do죠. Yes, they are apples. 사람도 사과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It's in my room 이라는 대답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Where is the hat? 라고 했죠. Does she like it? Yes, she doesn't. No, she doesn't. Are they your keys? Yes, they are. No, they aren't. Which one do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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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his. I want that. I want this. Okay.
꼭 해야 해. 그거 어느 거 하나를 너는 원하니? Yes, no question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I want this. 이러면 I want that. 나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No, I don't. No, no, I am not. No, I am not. I am don't. I don't. I don't. No, I don't. Okay.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겠다. Who does Sumi have in her pocket? 그렇죠. 주머니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와. What does Sumi have in her pocket? Okay. She has a stone in her pocket. 됐습니까? 그래서 a stone 무슨 뜻이니까? 무엇을 무엇을 갖고 있니? 돌 갖고 있어. Why does she have a stone in her pocket? Because she killed him. Was that a murder weapon? Was the stone a murder weapon? Was the stone a murder weapon? 살인 무기? 아. Mother는 mother하고 달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건 mother라고 해서 살인 이런 뜻입니다. She's my mother. 이러면 안 돼요. She's my mother. 자, 오케이. 들어가보고 그다음에 what is she? Who is she? 중에 당연히 She is she? My sister, Easy. What is she? What is she? What? What i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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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자, who is she는 누군지 묻는 거고요. What is she는 직업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봤더니 직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My sister is 나 이름이 is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야? Who are? How are you야? How are you? Good, thanks. 됐습니까? Hey,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is she? So what is she? 근데 제가 she is a student. So what are you? 하는 거 아니에요? I'm a student.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at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업 부를 때 쓰고 who는 누군지 묻는 거고요. How는 자, 그래서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뭐가 생각났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우에서 하우에 대한 드라마로 사용된 단어는 뭐야? 뭐? 하우에 대한 드라마로 사용된 건 뭐예요? Good. 굿이죠. 그렇죠. 무슨 시야? 어떤? 그렇죠. 하우로 어떤 시 연결 거죠. 뭔가 그다음에 난 착한 사람이다 아니고요. 너 어떻게 지내니? 나 좋아.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여러분 한참 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 저희 그거 해요. 그거. 옛날 책하고 또 업그레이드 됐네. 옛날 책은 또 1과에서 한참 안부 물었는데 야 안부 묻는 거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내고 있는데 정체를 묻고 있구나. 선생님이 약간 조금 어려운 말도 하고 영차 이런 말 안 가르쳐주고 혼자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다 생각 아니 그 원래 그래 중학교 되면 명사 영어 말고는 다 진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발음 좋아서 좋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진짜 남자 발음 좋아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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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해 좋은 수 있지 좋은 게 좋지 살짝 한국말 하실 때도 약간 국어 울려요 한국말 할 때도 울리고 영어 할 때도 여기 경포궁이야
어 이것은 하회 타. 이러면서 그러자고 아르돈 아니야? 아르돈 살짝 그리고 많이 하실 때도 서울 탕 이거 하는데 뭐 어때?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생각하시고 선물을 다 맞추죠. 예를 들어 음악이라고 도레미 파솔라시도 내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아 진짜 파솔라시도 그리는 거랑 도레미 파솔라시도 가르치고 계세요. 오 옛날에 그 그림 거기도 배웠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 도레미 파솔라시도 못 적어요. 어? 못 그려. 아 진짜 남자들 몇 명이 도레미 파솔라시도 적어냈는데 이 상태 그림이 진짜 도레 미카리 넣고 친구 아니야 그거는? 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앞에 저 놀란 게 그거 우와, 분명 늦을 때까지 그걸로 입고다를 모르고 다니는데 그걸 모르네요. 멋있습니다. 그 손가락 위치를 왜 먹겠지 뭐. 뭐야, 악보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어려워. 리코더 이해할 수 있어. 리코더 어려워. 피아노도 보니까 뭐 예쁜 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피아노 책에 보니까 막 번호가 붙어 있대? 네, 맞아요. 요즘에 막 다 아니, 와. 자, 다시 가서 안무 보고 답하기였고요. 예, 참고로 How are you는 안무 묻는 거지만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처음 보는 사람은 How are you라고 하지 않고 알고 서로 아는 사람의 차이라 이제 How are you 하는 거예요. 아우디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그 다음 12번 뭐 Who is crying in the room 아니면 Where is crying in the room인데요 답은 뭘까요? I am 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I'm crying in the room. Where is crying 하면 어디에서가 울고 있는지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게다가 in the room 어떤 질문이 된다면 Where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해보면 안 틀릴 텐데 왜 틀렸을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Who is John doing now야? What is John doing now야? What is John doing now? He is riding a b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Sumi meet Johnny야? Where does Sumi meet Johnny야? Where does Sumi meet John?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녀는 만납니다. She meets Mitch, 그를 him 어디에서? There 한번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가 봐야 되겠죠. 무엇을 만납니까 John? 이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John을 이렇게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어가 보이는데요. 14번 같은 경우 대어. 대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러니까 답은 How do we go there? 우리 거기에 어떻게 가냐고요. 어디에 우리는 거기에 가니는 아니겠고 어디에 우리는 거기에 가니? 이상한 거. 그렇죠. 대어가 볼 수 있는데 where를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스톤이 보이는데요. 더 스톤은 어떤 질문에 대한 거예요? What? 그렇죠. 그러면 What do we need the stone? 하면 무엇을 우리는 돌을 필요로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 When do we need the stone이죠. 우리가 언제 그 돌이 필요할까? 하여튼 너는 언제 그 돌이 필요할까? I need it when I kill him.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What does 아까 앞에 뭐가 나왔냐면 아 What does Sumi have in her pocket? What does Sumi have in her pocket? 어제 뭐야? She has a stone.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수미야 뭐 수미야 다른 거죠. When do you need the stone? 어, 뭐, 뭐, When do you need the stone? I need it when I kill you. 약간 약간 청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막 빨리 하면 무섭잖아. 이게 너무 캐롤링이 하는 소리. 이게 더 잘 말할 것 같아. 맛살 이렇게 옆에 톱치나 진짜. 자, 야, 계속해서 돌이 이만하면 그런 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맞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그러니까 일단 Your brother is tall 해갖고 yes로 대답하라고 그랬어. 네. 그래서 우리 우리말로 니네 형 키 크냐를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다. 굳이 이걸 유어를 뭐 마이로 막 바꾸고 막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니네 형 키 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your brother tall?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키가 크다면 Yes, he is. Yes, my brother is.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고 얼마 전에 배웠고, Yes, he is. 라고 배웠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m I a good student까지 할 필요 없이 됐습니다. 뭐 하면 되겠다? Are you a good student? 라고 물었을 때 Yes, I am. 이라고 다들 대답하면 되겠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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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ot. I'm a bad guy. 그 다음에 Jane has two brothers 를 묻는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Does Jane have two brothers? 되겠죠. Does Jane have two brothers? 그 대답할 땐 Jane을 꼭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의문문은 Does Jane have two brothers? 여기에 대해서 two brothers를 안 갖고 있어서 뭐라 그런다? No, she doesn't have two brothers. No, she doesn't.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이분들 알겠습니까? 그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말 있습니까? 네. 그거 이제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해보는 걸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 have two brothers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two란 대답 듣고 싶고 이럴 때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You have a big dog. 넌 큰 개를 갖고 있죠? 그럼 넌 큰 개 갖고 있니? 만들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 you have a big dog? 누구요? 갖고 있으면? Yes, I do. 하면 되겠죠? Yes, I do. 하면 되겠다. 자, have를 했는데 근데 have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Yes, I have a big dog. 그 다음에 her mother makes them cookies. 그녀의 엄마가 그들에게 쿠키를 만들어준다 했는데 만들어준이로 바꾸면 Does her mother make them cookies? 하라는 얘기고 안 만들어주시니까 No, she doesn't. Her mother 안 만들어봐도 she 정도는 거고 she doesn't. 정리들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퍼에 맞는 것을 골라라. How are you? 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I'm fine. I'm good. 근데 그러면 Are that my toy? 라고 말할 수? 없죠. 없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한 군데만 고친다면 Is that my toy? 그렇죠. Is that my toy? 좀 두 군데 고친다면 Are those my toys? 하면 되겠죠. Are those my toys? 저것들 내 장난감들이니? That의 복수형? Those. This의 복수형? These. 그니까, Are those my toys? 저는 Is that my toy? Do you like they?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발에 고치면 Do you like them? 하든지 Do they like you? 하든지 그니까 Do you like them? 너 걔들 마음에 들어 하니? Yes, I do. No, I don't. 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oes they eat lunch at 1? 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발에 고치면 Do they eat lunch at 1? 그들은 1시에 점심 먹냐? 라고 묻는 거겠죠? 그럼 뭐 Does he eat lunch at 1? Does she eat lunch at 1? Does it eat lunch at 1? 하든지 Does it eat은 발음이 힘드네. 그 다음에 What does she has?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음 고치면 그렇죠. What does she have? 해야 되겠죠. 뭘 갖고 있지?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불러달라. Are you sad? No, I don't. 맞나요? 아니요. 바르게 고치면 Are you sad? No, I am not. 해야 되겠죠. I am not sad. 해야 되니까 Do you have a big dog? 했을 때는 No, I don't have a big dog. 이렇게 하든지 그니까 그 다음에 Is she your friend? No, she isn't.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너의 친구니? No, she isn't my friend. 내 친구 아닌데.
Okay. Does your sister a student? Yes, she does. 라고 할 수 없죠.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르기 놓치면 Does your sister a student? Yes, she. 뭐 어떻게 고쳐야 되죠?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 맞는데. Is. 그쵸. Does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Is. Is로 고쳐서. Does your brother? Yes, she is. 그쵸? 네? 저 더스랑 물었는데 왜 이제 나온다고? 저 근데 뒤를 생략된 거 생각했는데 Yes, she is. 그러니까 Does your sister a student? Yes, she is.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Yes, she is a student. 당연히 얘도 고쳐야죠. 아,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쳐야죠. 아~ Does your sister a student 했는데 Yes, she is 하는 겁니까? 아, is your sister a student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약간 엽기적으로 고치고 싶으면 뭐 이런 거. Does your sister kill a student? Yes, she does. 됐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약간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갑시다. 됐습니까? Does Jay live here? Yes, she is.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고쳐야 돼? Does Jay live here? Yes, she do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금 묻고 답하는 걸 한꺼번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아니 뭐라고? Do you like them? 바로 고치면 Yes, yes, I do. 뭐 그게 어렵나요? 아니요. Yes, I am them. Do you like them? Yes, I am them. Yes, I like them. 대신 쓸 수 있는 대동사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에 어긋나는 걸 I am always with you 라고 할 수 무슨 뜻인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렇죠. 나 항상 너랑 같이 있어. I'm always with you. 됐습니까? 누구 하는 말이에요? 친구? 친구가 하는 말이다? 가족. 가족이 하는 말이다? 그렇죠. 연애편지에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가 하는 말이다. 네. 그림자가 없는 곳이 없다. 근데 가족이랑 친구보다 더 오래 있죠. 뭐 그냥 해봤어요. 누가? 네. Sumi never eats apples.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담아보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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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된 거죠? 네. 그렇죠. 분류부사. 그래서 여기다 남 넣으면 뭐가 되니까 always를 빼고 나눠야죠. I am not with you.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다 남 넣으면 뭐가 되니까 Sumi doesn't eat apples. 그러니까 doesn't 아니니까 never고 never엔 s가 없으니까 다시 it을 곧 s 붙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Do Steve and Brian often go to the park?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저 밑에 가서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를 맞춰놓고 저 밑에 가서는 또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Do they often go to the park?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동사는 not 들어가는 위치 또는 일반 동사의 아, 조동사 비동사의 아. 비. 그렇습니까? 언제 유지했습니까? 조비디나 They usually are at home.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Okay. Not know, usually 빼고 not know는 뭐니까? They are not at home. 그러니까 they are usually at hom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가 틀렸고요. We sometimes make cookies. 우리는 가끔씩 쿠키를 만든다. 우리가 쿠키 안 만들면 뭐니까? We never
We don't make cookies. 그러니까 don't 자리에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겠죠. 네. 예, 칼질하기네요. 누가? 그들은 얼마나 자주? 자주. 무엇을? 과자를. 뭐하니? 만드니. 그러니까 그럼 만드는 말,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안 묻는 말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들은 자주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들은 만든다. They make. 자주는 나중에 넣고요. 무엇을? 쿠키즈. 더가 있으니까 더 들어갈지 더 데이는 아니겠죠. 여기밖에 없네. They make the cookies. 그럼 여기다가 자주란 말 넣고 싶어. 그러면 they often make cookies죠. They often make cookies. 됐습니까? 그럼 묻고 싶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Do they often make cooki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do they often make the cookies? 됐습니까? 그럼 나의 선생님은 가끔 이메일을 보낸다. 그럼 가끔을 나중에 넣으면 되겠죠. 누가? 나의 선생님이 얼마나도 가끔씩 무엇을 이메일을 뭐한다? 보낸다. 가끔은 나중에 넣고. 마이 선생님이 보내십니다. My teacher sends. 나중에 넘는다고. Sends. 무엇을? Emails. 자, 학교에서 그러지 마. 재수없다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sometimes 여기다 not 넣으면 my teacher doesn't send니까 my teacher sometimes sends emails. 한번 해줘. 아따, S 많이 붙어 있다. My teacher sometimes sends emails.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원래 생긴 게 이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S 붙은 이유는 my teacher가 he, she니까. 여기 S 붙은 이유는 복수명사니까. 아, 그냥 재미로? 그냥 그냥 하려고.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오늘 친 시험 어땠나요? 오늘 걸쳤어요.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 난 벌써 하나 했는데 또 왠지 엄청 깎고 왠지 왕창 막 틀릴 것 같다. 예상이 와요. 아, 감이 온다. 네. 기이 온다. 아니. 예, 얘도 제목을 바꿔줘야 되겠네. 응? 뭐, 무슨 말이야, 나 뭐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고. 시험이다 무슨. 다 해준 분이. 리더스뱅크 먼저 할게요. 일단 풀이 해야 되겠죠. 네. 이거 왜? 이거는 풀이 안 되는 거야. 네? 이거는 풀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수능 공과 풀이 한다고. 아, 응, 응. 아, 나 이거 풀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준비를 안 해놨네? 보자, 보자, 영어문서 읽기 존중 리더 수능 공원. 6에서 10을 했지. 여기, 아, 있다, 여기구나. 컨트롤 P.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오케이. 이제 지났네요. 딱 지어진 단어가 관계가 나머지와 다르겠습니다. Land, borrow, stay, leave 쭉 자꾸 보면 뭐가 뜻이 자꾸 생각나죠. Land, borrow, stay, leave, answer, reply, forget, remember. 답은? 3번. 그렇죠. 그리고 Land하고 borrow는 하루 애들이 자꾸 내 맨날 얘기해요. 그렇죠. Land는 무슨 뜻이야? 들려주마. Borrow는? 누리다. 그러니까 Land는 있는 놈은 뭐하고 있는 놈은? 있는 놈은 아, 네. 랜드하고 있는 놈이 뭐하고 랜드하고 없는 놈이 뭐한다? 바로 간다. 그리고 반대말 관계고 stay 뭐하다? 살다. 머물다. leave 뭐하다? 떠나다. 떠나다. 그리고 반대말 관계고 answer 대답하다. reply 대답하다. 공개
시너 네이브 관계입니다. 포겟 뭐하다? 리멤버 뭐하다? 기억하다. 자, 이것들이 중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했냐? 언어머기에서 할 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중 나머지 셋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necklace, earring, jewelry, bracelet 중에서 누구? jewelry 집합관계로 집합관계 됐습니다. 그럼 necklace가 뭐길래? 목걸이. earring은? 귀걸이. 그리고 bracelet은? bracelet 브레이슬릿 팔찌? 팔찌 됐습니다. 전부 다 잠신구조 비공속들이고요. 주어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jealous죠. It is jealous to come in without knocking. It is jealous. 어떤 일이가 질투나는 짓이란 말이에요. 질투나는 짓이다. To come in. 뭐 하는 거? 들어오는 거. Without knocking. 로크하지 않고. 로크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 질투나는 짓이죠. 나도 꼭 해보고 싶어. 그렇죠? 그니까 당연히 뭐? 르 끝이 동이야! 너 질투도 안 나가? 질투도 안 나가? 단어를 몰랐지. 아, 왜 몰랐죠? 우리가 안 했던 단어는 그렇죠? 질투 안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 Without doing 이라는 표현. Without doing. Without doing 뭐 SWAT. 뭐뭐 지금 without knocking이 하지 않,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지 않고서란 뜻입니다. 어떤 행동하지 않고서. 뭐뭐 하지 않고서입니다. without doing. 그러면 without having breakfast는 뭐겠어? without having breakfast. 아침 먹지 않고서. without doing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money you have to pay when you borrow money from a bank 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니까 답은 뭐 빌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답은 뭔데? 인터넷트 관심이라고 이게? 아니, 이자라고 이게 이자라고 있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뭘까? some money 하고 you 하고 얘기했던 말은? 네. 그렇죠. 뭐 생략했다 그러면 되시죠.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건 뭐 하는 데지죠? 법 만드는 데. 네.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하겠다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money 뭐래요? 돈이래요. 네.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래요? 페이해야만 하는 돈. 네가 내야만 하는 돈. 그렇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내야 됩니까? 아니죠. 네. 네가 뭐 했을 때. When you borrow money 했을 때, 돈을 빌렸을 때 어디로부터? From a bank. 네, 네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have to pay 해야만 하는 some money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이자라 그러고 영어로 뭐라 그런다? Interest. 그럼 interest 종사의 뜻도 더 중요하죠. 동사 뭐 하, 이제는 할 때 됐어. interest 동사로서 뭐 하다? 흥미를 갖게 하다. 그렇죠. 흥미를 갖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갖게 하는 Interest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미를 느끼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break는 뭐예요? 많죠? 하다 시로는? 깨다 부수다, 박살내다. 그럼 이름 시로는? 휴식. 뭔가 take a break 뭔가 이런 표현이 있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bill은 무슨 뜻인가요? 청구서, 계산서 이런 거죠. 뭐 네. 세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세불이. 세불이. 까불이 말고요. 프라이스는 뭐예요? 프라이스? 가격. 그렇습니까? 프라이스를 고르게 하는 상황도 있겠네요. 그다음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일단 피메일이 뭡니까 우리말로? 암컷. 그렇죠. 암컷 여성. 그러면 a woman or a girl이라고 할 수? 있죠. 클립 우리말로는? 절벽. 그러면 클립은 어 하이 플레이스 맞아요? 네. 하이 플레이스면 하이 플레이스인데 어디에 있는? Near the river or sea. 강가에 가면 절벽이 있겠죠. 바닷가에 가도 절벽이 있겠죠. 근데 거기 근데 가면 왜 절벽이 많죠? 바다. 그렇죠. 그렇죠. 풍화 작용에 의해서. 깎잖아 자꾸. 그렇죠? 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이 하늘에서 봤을 때 강이 하늘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A, B,
C, D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중에 A하고 B 중에 절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곳은 A겠죠. A.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는데 그럼 물이 천천히 흘려야 깎여, 빨리 흘려야 깎여. 빨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장에 학생들이 쭉 전부 다 손을 이렇게 잡고 다 손을 잡고 막 뛰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뛰래. 다이빙하래. 그럼 어디에 있는 애들이 조졌어. 오른쪽에 있는 애 조졌죠.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막 뛰어가고 뛰어가다가 이렇게 꺾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졸라 빨리 뛰어야 되죠. 그렇잖아. 조금과 빨리 뛰면서 여기 깎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절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반면에 여기는 속도가 늘려지죠. 중요하니까 여기는 뭐가 자꾸 쌓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꺾여. 여기는 깎으니까 이리로 돌아갈 거고 여기는 쌓이니까 이리로 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얘들이 꺾이다 못해 뭐 해버리냐? 분류하고 원래 그러는 거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분리가 돼서 요런 모양의 호수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몰라요. 우각포라고 그러죠. 뭐처럼 생겼다고? 우각처럼 생겼다. 우각은 무슨 우자에? 비유. 소 우자에. 무슨 각자? 우각. 과학이가 이런 거 같아. 과학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목. 과학 보면 되게 신기해. 다 이유가 있어. 아, 근데 일단은 지금 좀 재밌는데 저건 좀 별로. 신기한데. 작용. 네, 그 각 자체는 생겨요. 근데 여기 내용이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프는 절벽이고 하이플레이스고 어디에 있는 미어거리고 C에 있는 뭐 마찬가지 바다에 절벽이 생기는 거 파도가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get의 뜻은 있다. 있다 누가 그래서 keep something in one's mind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뭔가를 꼭 갖고 있는 것은 포겟을 뭐로 고쳐야 되겠다? Remember 뭐로 고쳐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 care for 무슨 시고 무슨 뜻? 어떤 시고 어떤 조심스러워 신경 쓰는 그리고 giving serious attention to something giving 어떤 주는 주고 있는 중인 무엇을 심각한 관심을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어떤 것에 심각한 관심을 주는 게 careful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careful 어떤 시인데 carefully 하면 무슨 뜻 되고 무슨 뜻 된다 했더라. 조심스럽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겁니다. 이름 시에 ly 붙이면 그렇죠. 어떤 시죠. Friend. 무엇? 친구. Friendly. 어떤? 친구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다음 단어, 언어노디스 같은 건데요. 전부 단어를 막 딱 띄워놔. 그럼 다음 딱 띄워준 단어 중에서 다른 것과 다른 것은 1번 kind, kindly. 2번 nice, nicely. 3번 love, lovely. 4번 lucky, luckily. 5번 콜드 콜드미 이런 거. 그럼 답은 러브 러블리죠. 러브가 동사로서 사랑하지만 하다지만 명사로서도 뜻이 있죠. 뭡니까? 사랑스러운. 러브 말이야. 러브 사랑이죠. 명사로서 러블리는 어떤 사랑스러운이 됩니까?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많이들 틀린 겁니다. I have been listening to today. 자 일단. 보니까 전부 공통점은 have 플러스 pp죠. 학생들이 과거 분사라고 하든지 pp라고 하든지 제가 얘기했던 건 입장받기 어떤 시간에 했던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이거 꽂혀야 돼 했던 그거 그러니까 분사에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one man done 그렇죠? 그 다음에 MR is가 현재형이고 was 뭐가 과거형이었고 그 다음에 PP이 PP형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ave 플러스 PP 오면 뭐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림이 생기는 거죠. 그쵸? 과거가 된 것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 have been busy since last week.
그럼 I have been busy는 I was busy 더하기 I am busy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I was busy는 과거 시제에 바꿨던 거고 I am busy는 현재 바꾸다는 얘기인데 I was busy랑 I am busy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 하겠다. I have been busy. 그럼 since last week는 뭐 지금까지 아니지 동안이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난주 이후로 그렇습니까? sinc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이후로 우리 반판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보통 뭐 전 뭐 원조 할매집 공탕 그렇습니까? since 뭐 1980년 그렇죠 다 꺼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진짜 듣고 싶어. How long have you been busy야.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바빴다. 예, 계속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바빴다.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Europe twice. Twi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How many? How many times죠. 몇 번? 두 번. 그러면 I have been to Europe twice는 나 그들은 두 번 유럽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고 가본 적은 뭐? 그럼 이거 계속 가본 거야? 가본 경험이 있는 거야? 가본 경험이 벌써 예하고 예하고 다른 거 됐습니까? 얘는 how long에 대한 답이고 얘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답이야 야 그리고 time이 그때 시간이 아닙니다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횟수란 뜻도 있죠 많은 시간은 much time이라고 해야죠 많은 횟수는 many time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가 뭐예요? For 10 years 무슨 뜻이고? 10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How long? 그렇죠. 얼마 동안? 10년 동안. 분과 3번하고 똑같은 거 몇 번? 1번. 그렇습니까? 그리고 뜻은 그들은 서울에 10년 동안 계속 살았다는 거. 계속 바빴다, 계속 살았다. 그 다음에 Tom and Sue have run this store since 2010 그러니까 Tom과 Sue가 뭐 했답니까?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 가게에서 그렇죠? 가게에서 시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Since 2010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다음으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야, 계속이야.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many times? 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앞에서 말이 안 돼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탐과 수가 이 가게에서 뛰려 그러면 Tom and Sue have run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뛰다야? 어디에서 뛰다야? 어디에서 뛰다 그러면 이 run은 절대로 무슨 뜻이 아니다 가 아닌 거고 그렇습니까? run이 무슨 뜻도 있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어. 러너 스토어, 러너 호텔. 러너 호텔, 호텔에서 뛰다닌 거 아니야? 호텔 경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러너의 뜻이 꼭 달리다 뛰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러너 플라워 샵. 꽃집에서 뛰다닌 거 아니야? 꽃집 운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7번은 잘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8번은 많이 틀렸어. 왜 그러냐? 자, 잠깐만요. 워워. 얘를 이렇게 해서 8번을 맞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걸 우리말스럽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영어스럽게 우리말 써놨으면 맞출 수 있을걸? 이거를 영어스럽게 바꾸면 누가 뭐 했단 얘기야? 많은 눈이 뭐 했다? 막았단 말이야. 누구를 막았어? 우리를 막았죠. 그렇죠?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많은 눈이 우리가 여행 가는 것으로부터 막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도 그러면 맞았을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7번부터 누가 우리 부모님이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변호사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럼 결국 사용하는 구조가 뭡니까? Want A to do. 그래서 my parents want me to be a lawyer. 참 되는 거고 답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눈이 누구를 우리를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예행하는 것으로부터 뭐 했다? 막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A lot of snow가. 그렇죠. A lot of snow가. 시제 과거니까 뭐 했다? Prevented. 그렇죠. Prevented 했다. 누구를? Us를.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From taking a trip.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must란 말, 여러분들이 배웠던 must란 말이야. prevent A from doing을 써서 문장을.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있고 이게 없다면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걸? We couldn't take a trip because of a lot of snow.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완료라고 또 써야지. 이게 뭐야, 이 말이. 네. 누가? 선생님, 어제 들었는데. 어제? 아니, 어제는 뭐 그냥 쓴 거야. 할래다가. 알았어. 그냥 어제는 제출 안 하시고, 그냥. 뭐 몇 번 쓰기 없고요. 그냥 5단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하십니까? 네. 뭐 그러면 잘 공부되고 보는 거예요. 맞아, 공부는 손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면서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첫 번째는 everyone knows 뭐 a rich man wants as a friend. Everyone knows I will leave everything to people when I die. 그래서 일단 그때는 원수는 밝혔고 every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every랑 이거 합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무지하게 나온다 했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 그리고 너 같은 때가 아닐까. 자, 여기 생겼던 말은 뭐인가요? 대시다. 생겼다고 말했어. 그쵸? 당연히 대시죠, 뭐. 그럼 뭐한 대시죠? 엄마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안 되죠.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는 대신입니다. 무엇을 아래에 대해 내가 죽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남겨줄 것이라 늘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가지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일시죠. 이 대답도 90%.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everyone know?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What does everyone know? Everyone know. I will leave everything to put to when I die.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니까, that은 무지하게 긴 것을, 독립만세! 볼 수 있는 것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었어. 그래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것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that은 뭐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명사, 절을 읽고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명사라는 얘기는 what에 대한 선생님 공부에서 명사 이런 얘기라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절이면 뭐냐? 드립을 맞출게요. 절이면 뭐가 들어있는 거고 절이라고 하냐? 주어가 동사 이런 거 들어있는 걸 보고 덩어리로 절이라고 해요. 누가 뭐 한다인데 다른 걸로 쓰이는 걸 보고 절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 말고 구라는 것도 있어요. 주어 동사는 없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건 구라고 해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구예요. I want to eat this. To eat this. 한번 밀어봤죠? 이것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거 보고 구라고. 그리고 충도로 이 학교에서 쓰는 용어 쓰면 그걸 보고 충부정사라 하기 때문에 충부정사 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아마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알아들어야죠. 우리 명사, 동사, 명사 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 구나 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럼 일단 뭐 구든 절이든 어떤 정원이 끊어 있게 했을 때 한 토막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 그러면 누가 뭐 한 단대 다짜 떨어지고 다른 게 있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 내가 죽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무슨 남긴 것이 다가 아니잖아. 난 민주와 이렇게 바뀌잖아. 그쵸?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예요. 자, 구와 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은 푸어의 반대말을 물어봤네요. 푸어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위치. 그쵸, 위치죠. 아, 위치, 부유한, 푸어, 가난한. 근데 푸어가 가난한도 있지만 푸어 as는 뭐였더라? 푸어 as 아니 I'm poor at playing soccer. 그렇죠. 못하는 이란 뜻도 있을 수 없어요. 됐습니다. 못하는. 그래서 이제 성적표에 푸어 이렇게 막 나오면 됐습니다. 못하는 이런 쓴거입니다. 왜냐면 가난하다 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는 얘기는 첫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그렇죠. 언제가 아니고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왔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끊어 있게 보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이 되는지 언제 내가 죽을까?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요? 구라고 해요. 저자를. 저자가 뭐가 뭐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뭐건 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이 when에 대한 대답이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사절이라고. 그런 어려운 말을 쓰면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 학교생들 써. 왜? 표준화된 것을 가르쳐야 돼. 문법체계도 나오는 용어를 써야 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데요 하고 와야 돼요. 내가 보면 왜 되는데 언제 남겨줄 건데? 이럴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 모든 걸 남겨줄 건데? 물었더니 내가 뭐 할 때? 내가 죽을 때. 언제라는 질문이 내가 덩어리죠. 그쵸?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디. 그리디의 뜻은? 탐욕스러워. 이거 안 물어봤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렛미에 대해서 내가 뭐 조사해보라고 했냐? 아니요. 있나요? 취소했나요? tell AB에 대해서 tell AB는? A에게 AB를 말하다. 그렇죠. 그건 please tell me the truth 하는 거예요.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는 Let me tell you the truth. 자, let me는 어떻게 쓴다?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뭐뭐하면 내가 뭐뭐해도 될까요? May I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할 수도 있겠죠. May I는 의문인데 물어봐야 되는 거고 let me는 하게 해주십시오. 묻진 않고 요청하는 거니까 문구 아니고 마치셔야 돼요. 자, 방금 뭐 가르쳤냐? Let me 하고 뭐 하고? May I 하고 어떨 때 쓴다? 허락받고 싶을 때. 됐습니다. 그러면 let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든가요? 오케이, 내버려두다.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됐습니다. 냅두다. Let me tell 하면 이거 명령문이거든요. 냅둬라. 누구를 냅둬라? 나를. 뭐 하도록? 말하도록 너한테 이야기 좀 말하도록 그대로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인데 우리말 쓰셨다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대명사들은 정체 찾기 했네요. 자, 오케이. 친절한 심장이겠죠. 잠깐만요. 친절한 심장이죠. 심장도 보면 왜 친절한 심장도 있고 불친절한 심장도 있고. 친절한 심장이 아니고 뭐겠다?
여기서 진절한 마음이겠죠. 아, 어, 뭐라고? 어, 뭐 그럴까? 그 비슷한 거죠. 진절한 마음. 정수야? 신장이 잘못한 거. 너의 종류의 심장. 네가 어떤 종류의 심장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유는 뭐 대신하십니까? 카우. 카우 대신하죠. 그래서 Sure, cow gives 대부분 뭐 주었나요? People. People에게 뭐 주니까? Milk and cream. But I는 뭐 주었나요? Pig. Pig죠. Pig가 gives 뭐 한다. I는 뭐 주었나요? Pig gives people. What? Bacon and ham. 그러니까 give AB는 뭐인가요? A에게 B를 주다. 그래서 tell AB가 A에게 B를 말해주는 거니까 give AB는 A에게 B를 주는 거겠죠. 그럼 show AB는 뭘까?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렇죠. send AB는? A에게 B를 보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people even cook my feet. However, nobody likes me. 네, 여기서 왜 nobody도 못 치고 간다? 아니, 단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likes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저, 그러니까 주위 때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Nobody like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1학기인데요. 아니, 2학기 때 갑자기 얘기도 하고. 뭐,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따로 없어 그냥 학급을 가면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이거 뭐 nobody, everybody 뭐 이런 단수식으로 한다 이번에 배웠을 때 이런 시험 보기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e는 누구에서 왔나요? However, nobody likes pig. 그렇습니다. The car for a minute and then replied. So replied 같은 말은 그러니까 시제까지 맞추면 answered 이렇게 됐죠. Asked? 오케이, 물어본 거야? 대답한 거야? 대답한 거야. 그 다음에 thought에 대한 얘기. thought는? 생각. 오케이, 그러면 암소 생각이죠? 여기 thought는 생각이 아니고 뭐? 생각했다죠, 이거. 물론 thought가 명사로서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think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고? through 뜻은 뭐뭐를 통해 통하여 얘는 어떻게 읽고? taught 얘는 가르쳤다. 그렇죠. teach의 과거형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tough 라고 읽고 뜻은 힘든 거친 됐습니까? tough guy 거친 몸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 됐습니까? 초이 꿈은 너무 컸어. Well, 뭐 누워? 왜요? Well, maybe tall guy is why I'm still al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 I는 누구 해왔다? How. While. 그다음에 alive. 반대말은 dead. 그렇죠. 스펠링은 dead.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고. 그렇습니까? 자, I'm still alive.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왜?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언제? 오케이. 내가 준대요. 그렇죠. 언제 준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럼 예를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구야, 절이야. 절. 절이죠.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뭔 소리 알겠죠? 누가?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rich man이 어찌 뭐 했다? 한때 물어봤었다. 누구에게? A friend. 누구에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Who knows I will live everything to go to war and die? 누가? 야, 우리 알고 있잖아. That I will live everything to go to war and 사람들에게 everything은 리그에 불꽃이라는 것을 언제? When I die. 누가? Legacy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Legacy. 그렇죠? Legacy. 이건 뭐예요? 기분?
유산입니다. 아? 유물은 살아있으라는 거고. 그렇죠. 유산은 죽어도 남기는 게 레거시라고 하는 거야. 아? 봐! 그런데 있잖아. Why do people say? 왜 인간들이 말하는 걸까? 오늘 똑같이 생각된 말, I'm greedy 완벽하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내가 탐욕스럽다라? 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생겼던 말로? 네. 그렇습니다. 자, 말하다라는 동사들이 많죠? 네. say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say this야. say that. 대뒤에 완벽한 문장 와서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말하다. 스피커가 좋아하는 형태는 speak English. 그렇습니까? 텔이 좋아하는 형태는 두 가지. Tell A B 아니면 Tell A to do. Want A to do so. Tell A to do 하면 A 뭐 뭐 하라고 말하는 거. Want A to do 하면 A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 Tell이 제일 복잡한 형태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토크는 뭘 좋아한다? 시사를 좋아해요. Talk about, talk to, talk to.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about the problem. Talk는 전치사가 없으면 못 써. 됩니다.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뭐 말하다가 많기 때문에 말하다가 되게 많아. 나도 학생시기 전에 이런 거 뭐 쓰기 같은 거 할 때 말하다라는 걸 써야 되면 이거를 스피크를 써야 되지, 세일을 써야 되지, 토크를 써야 되지, 텔을 써야 되지, 씩! 힌트나 좀 주지, 선생님. 다 쓰면 어떡해. 다 쓰면 틀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세일은 겉 만드는 덴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라 는 것을 말하다 이렇게 쓰여요. Why do people say that I'm greedy? 내가 저 천명스럽더라 는 것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The friend said 친구가 이 말을 듣고 말하게요. Well, let me tell 내가 좀 말하게 해주렴. Let me go는 뭐 뭐겠어요? 나를 가게 해주렴.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뭐 8시인데 여러분들 계속 수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알겠어? Let me go home. 어? Let me go home 같은 표현이 뭐라고? Let me go home 같은 표현이 뭐라고? May I go home? 그렇죠. May I go home? 이라고 했죠. 문장의 종류는 물론 다릅니다. 하나는 그냥 명령문이고요. 하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May I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그러니까 Let me tell you. 자, 이거 사실은 요한에 보면 뭐 이것도 그 Tell A to do 하고 비슷한 문법이 사실 숨어있긴 해. Want A to do 하고 비슷한 문법이 숨어있긴 한데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렵고 이건 Let me 뒤에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니야 약간 여기 Tell A B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a pig and a cow.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돼지와 암소에 대한 이야기. 얘가 무슨 시 하고 있지? 어떤 시? 어떤 시 하고 있죠? 그러면 얘도 구 아니면 절이겠지? 네. 그렇죠? 그럼 구가 절이구나. 구수. 근데 뭐가 구수다니? 어가 전치사. 그래서 일본 학교 선생님이 뭐하냐? 전치사. 전치사 구구. 그렇습니까? 전치사구입니다. 누가 뭐 한다는 없잖아. 누가 뭐 한다는 없으니까 절은 아니야. 그렇죠? 절엔 스님이 있어야죠. 네. 결국 드리고 치고 말아야 되니까. 영화의 절에는 숙가야 됐네요. 영화의 절에는 누가 뭐 한다가 있어야 절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 누가 뭐 한다는 없고 암만 길어봤자 뱀으로 about them. 그렇습니까? 자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땅 여기 이런 표지 있죠? 네.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야기가 펼쳐진다 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래서 원데이 지금부터 친구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보고 무슨 구조? 액자 구조라고 하죠. 진짜. 글을 쓰는 방식이고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 액자 구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액자 구조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가 또 다른 얘기. One day, 어느 날, the pig spoke to the cow. 입니다. 그래서 pig가 비,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비유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pig가 rich man을 비유한 거죠. 네. pig가 spoke to the cow. 사람들에게, 아니, 그 뭐야, 사람들, 뭐, 암수한테, 소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토크 아니야 다를까? 떡바바 그렇죠. 떡바바 그렇죠.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너의 심장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친절한 마음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어우 소씨는 암소댁은 정말 암소댁은 정말 착해 친절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돼지가 부행한 거죠. 그래서 왜 부행을 안 돼요? Set the pig 라고 소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Sure! 물론이지. You give them.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피그가. 피그가 하는 말이고. 당연하지라 그랬어. 당연하지. 그렇죠? 뭐가 당연하지?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하는 건 나도 인정해. 이 말이고. 사람들이 암소의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나도 인정해. 왜? 이러니까. 그래서 카우가 give people milk and cream 주잖아. But 나왔죠. 그렇죠. 돼지가 하는 얘기는 I give more. 난 더 준다고. 그렇죠. I give them. 그렇죠. 나는 사람들에게 줘. Bacon and ham. 그렇죠. 고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people 그렇죠. 여기 지금 bacon 듣고 지금 티 흘린 사람 최소 두 명. 그렇습니다. 최소 두 명. 그렇습니다. bacon 좋아한다. 아, 제비야. 베이컨 좋아합니까? 베이컨. 네. 그렇지만. 네. 다들 베이컨 참 또 60 자들입니다. 60자. 그럼 다섯 명입니다. 자. 오케이. 자, I give them bacon and ham. People even put my feet. 그래서 이 요리의 이름은 족발. 족발. 자, 와우. 수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분의 뜻은. 이분의 뜻은 심지어 심지어 내 발까지도 요리를 한다고. 자, 그러니까 발을 요리에 족발 먹는 건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외국 사람도 합니다. 진짜요? 네. 예, 닭발은 닭발 닭발은 우리만 먹죠. 닭발 진짜 완전 많이. 닭발 내가 먹는다. 어디 요리마다 무슨 만약에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However, 그러니까 난 뭐 햄, 베이컨 주고 막 이러단 말이죠. 계속해서 돼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타트업이 안 끝났죠. 네. 그러니까, however,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 Nobody likes cow. 아, 근데야, pig. 그러니까, 아무도 돼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okay, nobody 단수식은, everybody도 단수식은, everyone도 단수식은. 아무도 없으니까 1도 안 된 거죠. 한 개도 안 된 거죠. 단수식 할 수밖에 없고요. 자, the counselor 누가 뭐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생각한 거죠. 그쵸, for a minute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쵸, 원하고 똑같은 거죠. 뭐 1분 동안이지만 1분 동안 이런 거 해석하지 않고 잠시 동안이라 합니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he 아니 암소니까 she replied 생각한다면 Well, he said, maybe, 아마도 이렇죠. 아마도 얘는 없어도 됩니다. Maybe because I give.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누구의, 아, 사람들에게 뭘 이런 것도 주죠. Why I'm still alive. 어떤 질문에 대한 내가 여전히 사람을 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내가 이런 인사 질문을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돼지의 공통점은 주위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난한 동료들은 멸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뭐 스크루지처럼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스크루지 몰라요? 스크루지가 이제 그 첫 장면 보면은 그 뭐야 어떤 그 회사 사무실의 사장이잖아. 사무실 사장인데 이렇게 밑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저기 스크루지 형님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뭐 애들한테 선물 좀 사야 되고 집에 좀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시켜 무슨 일이야 크리스마스 내일 출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몰라요? 네. 좋아요. 뮤지컬까지 많았구나. 스크루지 맞? 제가 보는 그 두 개밖에. 왜 그 욕심쟁이 구두쇠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첫 장면에 막 자기 뭐야 그 직원 막 괴롭히고 뭐 어? 내일 뭐 이래? 크리스마스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뭐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 나쁜 막 욕하고 막 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다음에 잠들잖아. 잠들었는데 내랑 그 스크루지랑 같이 동업하는 똑같은 구두쇠가 먼저 죽었는데 나타나가지고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죽인다 이러면서 과거로 데려갔을 때 스크루지가 그런 착하게 살았을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현대로 데려가고 지금 이제 자기 직원 집에 데려가고 그 직원은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미래로 가서 스크루지 죽었는 묘지에 데려가고 사람들이 막 침 뱉고 욕하는 걸 보여주고 잠에서 깨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몰라요? 네 그게 엄마예요. 제가 계속 스크루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오케이,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친구하는 거 모르죠. 모르죠. 네. 안 나왔죠. 아, 네. 그래서 이걸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아는거 되게. 누가? 그러면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모르죠. 네. 저 I don't know. 그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야! 넌 친구도 아니야 이 자식아 꺼져! 그랬으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지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부끄러워하는 거고 I don't know 이거. 자신의 부하 권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인정. 근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까지 욕했대. 냄새가 나. 궁금증이 여기까지. 냄새를 만든 거죠. 비슷해. 아 근데 얘 좀 이상해. 이거는 모르잖아.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 옛날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는 눈에 확 띄어. 눈에 확 띄어 이러고 모르라 그러면 말도 천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 써.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가난한 동무가 나오는데 멸시는 안 했잖아. 그쵸? 남의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 귀 기울였는지 안 기울였는지 잘 모르겠어. 자신이 참혹스러운 것까지 맞아. 부끄러워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자신의 얘들이 부와 권위를 갖고 아니 권위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를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냄새를 살짝 피우다가 딴 데로 간단 말이야. 이런 게 점점 심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위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얘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겠죠. 그렇죠? 뭐라 그러냐? I will do everything to poor people when I die. 그런 다음에 뭘 붙였어? 벗을 붙였어. 내가 이러잖아. 그런데도 why? 이거 나도 why would you say I'm greedy? I'm not greedy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greedy 하는 사람들이 greedy 하는 것과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도 얘기하잖아. I give them more! 이잖아. 그쵸? 뭐? I give bacon and ham. I give people who my fear.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but 나왔죠 but nobody likes me 그니까 이게 바로 부당한 평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글이 시사하는 바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충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아니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살아있을 때 베풀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라면 친절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어진 삶에 만족해라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못하는 등장인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거 아니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질투하는 jealous 하는 사람이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검소하지 않은 놈이 나오겠죠.
계속 망하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게 나오겠죠.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 이용하다가 망하는 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V라고 써있으니까, 나머지 둘 다 맞추면 O, C, A, B, U, L, L, R, Y,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리브가 멀티 미닝 워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시는 게 뭐하러도 있고 떠나러도 있고 불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n are you leaving for Seoul?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뜻은 너가 언제,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leave for Seoul하고 leave Seoul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leave Seoul하고 leave for Seoul은 해석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리브 서울부터 할까요? 리브 서울은 뭔 뜻일까? 서울을 떠나다. 그렇죠. 서울을 떠나다야. 리브 서울은. 서울에 살다 아닙니까? 이분 아시겠죠? 됐습니까? 리브 서울은 서울에 있다가 서울을 떠나는 거야. 네. 근데 리브 포 서울은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 되냐면 웨어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리브 포 서울은 뭘까? 서울로 떠나다야.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그러니까 포가 있고 없고 하고 전혀 반대뜻이 되고요. 미국 서울은 서울에 있다가 딴 데로 간다는 얘기고요. 미국 서울은 서울 아닌데 있다가 서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are you leaving? 언제 떠나는 중이니인데 언제 떠날 계획이니입니다. 언제 떠날 계획이니? 어디로? 서울로. 서울로 언제 출발할 거야?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he left 했다 무엇을 money를 누구에게 to his daughter에게 딸에게 돈을 남겼다 그러니까 legacy를 남겼단 말이죠 legacy가 뭐였죠? 유산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g라고 써 있으니까 무슨 영역? 그래머 터너 그렇죠 그래머 영역이죠 그렇습니까? I went to the movies hey, 내가 무슨 시절에 뭐 했다니까 과거 시제 영화를 보러 왔다는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 이거 during이든 why든 동안이니까 영화 보는 동안이겠네요 영화 보는 동안 somebody stole my car 누군가 내 차를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during이에요? while이에요? while during 그러니까 during the movie somebody stole my car 근데 똑같은 문장을 I went to movie 자 여기 뭐 I was watching the movie는 뭐 뜻이야?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네 그쵸? 근데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었었다 앞에 during이나 why나 정도의 동안입니까? 이걸 붙이게 되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었던 동안 되겠죠 그쵸? 그니까 근데 다음 뭐예요? why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during the movi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언제 훔쳤니? 영화 보는 동안. 그러니까 during the movie는 내가 듣고 싶은 건 when did somebody steal your car? 그랬죠. 그래서 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떤 상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 아니면 뭐라고 했더라? 후 아니면 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뒤야 절이야 그죠? 더가 무비 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더구 더가 무비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뭐 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부사구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학교 선생님 말 통역기야 지금 네. 학교 선생님 이름으로 막 할 건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Why I was watching the movie는 이 대답 듣고 싶고 당연히 똑같이 When somebody steal your car 그렇죠? 뭐 언제 훔쳤니? 라고 물었더니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그렇죠? 그럼 이거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Why부터 시작해서 movie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형용사야? 부사야? 명사야? 부사인데 누가 망한다가 있지? 네. 그래서 뭐라 그러자 이런 부분은 부사절.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 구절 구절. 오늘 한번 그럼 선생님한테 마음을 생각해 주시나요? 네. 저도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합니다. 아, 왜? 끝말렸어? 아, 진짜 싸우네. 죄송 합입니다. 네, 지금 짜증나. 응? 엄마한테 저 느낌 한 번 생각할게요. 왜 안 보이지? 지금 제가 한번